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사님.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신청곡 시간입니다. 자,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신다 하고의 이미자 선생님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라는 곡입니다. 자,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듬적인 측면이나 뉘앙스가 비슷한 곡들이 많거든요. 이 노래, 이런 노래 있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르르 열풍어라든지, 지평선은 말이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가수들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 가수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곡을 여러, 이런 곡도 임자 선생님이 이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오늘 요거로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예, 또 색다른 재미를 적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테너 키로도 조금 낮추셔도 괜찮겠네요. 플랫 1개로 하셔도 되고, 예. 지금 최저음적을 보니까 플랫 1개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2키로 그냥 그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샵 2개로도 괜찮겠네요. 예, 최저음적을 분석해 보니까 샵 2개로도 괜찮겠고요. 최저음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옥타브 레이에 걸리게 해주시면 가장 운지 테너 쪽으로는 하시기 편하고요. 점육도 강조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특별하게 더 낮아 버리면 좀 운지상으로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실제로 공연장이나 이런 또 공연하셨을 때또 이렇게 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연주하실 경우에는 1옥타브 레이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라고 4박이 그냥 나오는데, 그냥 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 그치? 하는 느낌으로 시 올려야 되겠지? 시 하면서 비브라토를 걸어주시고요. 레, 밋, 레, 밋 하면서 밋에서 잡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레, 미, 레보다는 레, 밋. 네. 미, 시, 라, 시, 라, 솔, 미. 그렇지. 미, 시, 라, 시, 라, 솔, 미. 예. 이런 풍으로 지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 시, 라, 시, 라, 솔, 미. 시에서 밴딩해서 좀 약간 강하게 올렸다가, 라, 시, 라, 솔, 미. 힘을 빼고, 예. 다시, 예. 중요하니까, 예. 미, 시, 라, 시, 라, 솔, 미. 예. 다시, 예. 미, 시, 라, 시, 라, 솔, 미. 예.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커스가 지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반주기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미시라시라솔미에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이분의 맛이 살아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레미솔, 아 죄송합니다. 시레미솔, 아 잠시만요. 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레미솔피미피미 시레 이리 가지예. 그래서 시레미솔피하고 미피미라고 꾸밈을 넣으셔갖고예. 솔피미피미 시레 다시예. 시레미솔피미피미 시레. 그러니까 이 시를 좀 길게 했지. 길게 하고 레를 저 있는 레를 뒤에 치주는 거래. 그래서 이거를 딱 맞춘다 생각하시면 맛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처럼 솔, 피, 미, 시, 레 이래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시, 레, 미, 솔, 피, 미, 피, 미, 시, 레, 시 밴딩 걸어가면서 쭉 길게 밀다가 레가 늦게 나와야 돼.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이 가보겠습니다. 악보가 여기 좀 조금 안 보였네.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예, 안 보였어요. 자, 그 다음, 미, 레, 미, 솔. 연결돼야 되겠지. 미, 레, 미, 솔.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지. 다시. 미, 레, 미, 솔. 시, 레, 미, 솔레. 시, 레, 미, 솔레. 다시. 미, 레, 미, 솔. 한숨에 부르고, 예. 시, 레, 미, 솔레. 그 다음에 미래 미시 도시라솔 잡아줘야 되겠지. 시 도시라솔 제가 늘 하향할 때 잡는 거 있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지가 좀 되시면 요리하셔도 되겠지. 시 도시라솔 해도 되겠고요. 예. 도시라솔 해도 되고 시도시라솔 해도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쿵, 시레미 솔, 피, 솔, 피, 레미 가지에 시레미 솔, 피, 솔, 피, 레미 이리 가지에 다시에 시레미 솔, 피, 솔, 피, 레미 다시에 시레미 솔, 피, 솔, 피, 레미 이 미분을 가는데 좀 허전하다 싶으면 미솔미라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피, 솔, 피, 레, 미솔미, 미솔미 운지를 많이 떼지 마시고 예, 미솔미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 레라 뚝 떨어지고, 레라, 레미시, 레미시, 옆에 있는 좀 걸어줘야 되겠네. 레미시라시라, 약하게, 레미시라시라. 하다가 탁 떨어지면서 잡아줄 부분을 약하게, 레미시라시라. 그러면 요걸 좀 짧게 해줘야 되겠지. 실제로는 8분음표가 돼 있어도 약간 밀어서 짧게 해주셔도 맛이 납니다. 그래서, 레미시라시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 되겠지. 그 다음에, 시, 강하게, 시시라. 자, 보시면, 시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예.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이 제일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길게 하고 좀 짧게 해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시시라 이렇게 하면 괜찮겠거든요. 교과서대로 시시라 이게 아니고 시 밴딩을 걸어버리면 이 앞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 효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시라 솔라 솔라 솔피 미레 미레 시레 솔미 이리 들어가겠지. 다시 솔라 솔피 해도 되는데 솔라 솔라 솔피 미레 시레 솔미 레 솔미 다시 솔라 솔라 솔피 미레 시레 솔미 라 솔라 솔미 라 솔라 솔미 라 약하게 했다가 라 세게 했다가 라 약하게 했다가 솔라 솔미 다시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 세게 했다 라 솔라 솔미 미래 시 라시 레 라시 레 이리 들어가야 되겠지. 그냥 라시 레가 아니라 밴딩 넣어서 라시 레 이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딩을 넣으셔가지고 길이도 조절하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레미솔 자 넣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지. 많이 짧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 짧아지는 겁니다. 시레미솔 라시라솔 시레미솔 하고 이거 이 부분 약하게 라시라솔 예, 이렇게 가겠지.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자 선생님 노래들이 오르내리팡도 그렇지만 보시면 예, 레 미솔 이런 느낌이거든요. 솔라시레 야 올라갔다가 힘 빼고 올라갔다가 힘 빼고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밴딩 넣은 부분에서는 쫙 올라갔다가 그다음 힘을 빼버리고 힘을 넣었다가 힘을 빼버리고 예,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는 노래 있지.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예, 그런 노래도 이미자 선생님의 모든 노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발생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전 강의에 있었지. 이런 느낌이지.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한 가수에다 계속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세개 넣었다가 뺐다가 세개 넣었다가 뺐다가 예, 그런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밴딩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저통가요는 밴딩이 안 들어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밴딩 연습을 철저히 하시면서 물론 따로따로 해서 밴딩 연습을 하시면서요. 마찬가지로 요 곡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하실 때네 마디면 네 마디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계속 그 부분이 맛이 날 때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디가 되시면 다음 네 마디를 하시고요. 그럼 다음 네 마디가 연결되면 총 앞에서 여덟 마디를 계속 하시면서 녹음을 해보셔가지고 아, 이 정도면 마음에 든다. 아, 괜찮네 하면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되시면 나중에 곡도 쉽게 외워주시고요. 이거는 뭐, 이 색소폰만 아니라, 피아노, 건반, 기타 하시는 분들도 악보 외우고 표현하기 위해서 다 프로들 분들이 그 하시는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은 단위로 끊어서 계속 연습해보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빨리 습득하시면서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오늘 강의도 어떻게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말이 좀 빨란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또 계속 말을 천천히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 다음에는 더욱 천천히 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여러 가지 고급 강의도 올라가고, 예, 또 중국 강의, 초급 강의도 올라가는데, 예, 시기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제 채널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중국 고급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또한 5년 차나 6년 차 되시면 또 매니저즘에 빠지시고 이러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경우를 조금 겪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또다 같이 함께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재미도 느끼고 같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선생님, 교사님들 이렇게 영상 이렇게 또 제가 아는 얇은 지식으로 또 전해드리면서 저 또한 배우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 또한 연구해서 좋은 강의로 보답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